자, 오늘 말씀 이사야 19장 23절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기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이사야 기도재단 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아본 것 중에 한 주에 한 서너 명에게 목사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혹시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막 이 정도로 그날에 24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아수르도 망할 것이고 계속 열방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쭉 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복이 있다 그리고 경배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깜짝 놀라면서 제대로 졸지 않고 보신 분들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제가 이때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또 감격하는 것은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잘 들었던 분은 금방 팍팍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저게 뭔 얘기인가 한 단어 두 단어로 얘기하고 넘어갈 것들이 많은데 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좋고 알고 싶으면 전에 했던 설교 중에 그 관련된 설교했던 것들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이걸 가지고 계속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더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는데 제 안에 막 기대와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제사장 기도 버전이 많은데 이거 1.2 버전, 지금 2.0이잖아요. 1.2까지는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찍었었는데요. 뒷표지에 보면 회복의 동상교회는 2012년,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2012년이라 2112년으로 프린트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매일 제사장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새벽 5시 반, 아침 10시, 오후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3번씩 제사장 기도를 했었습니다. 2월 20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네, 딱 지금 4년이 딱 차고 5년째 들어가요. 2002, 3, 4, 5, 6년. 네. 이제 딱 횟수로 보면 딱 6년째 들어가는 그날이 됩니다. 제사장 기도 4주 완주 기념 그리고 5년차 5주차 5년차 들어가는 그날이 됩니다. 근데 그날에 이 말씀을 푸는 건 너무나도 뜻깊고 이건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하나님이 맞췄다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실제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만큼 우리는 또 어마어마하게 모릅니다. 이 두 극단 속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모르는 것에서 어마어마하게 알 수 있는 쪽으로 또 하나님의 현재 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 이런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가 갖고 있는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늘 좀 배경을 빨리빨리 조금만 보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가 언제 어디 선지자지? 어느 시대지? 이런 것 좀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또 이러지 마십시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진 지가 한창 지났습니다. 어느 쪽이요? 남유다. 10대 왕부터 시작해서 14대 문하세 14대 왕까지 10, 11, 12, 13, 14 5대에 걸쳐서 왕이 지나가는데 남유다 왕이 그때에 거쳐서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열왕기하 할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이 중에 남은 유명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데 1장 1절 볼까요? 시작.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유다왕 우시야, 우시야가 10대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14대. 그리고 그 다음에 15대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때에 일어났던 계시라,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또 어떤 계시를 설교 예언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계시인데 특별히 어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세계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울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건 많이 읽었고 우리 제사장 기도하신 분 많이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나타나는 본문이죠. 찬양에도 있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요즘 이게 찬양이 잘 안 되는지. 예. 이 찬양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서 그게 이제, 예. 그죠? 예. 그 상황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20장 1절 히스기야 왕 유명하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너의 병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것의 증조를 보여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었죠? 네, 해가 뒤로 10도. 성경을 안 보시는 해가 뒤로 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증조로 나타났던 거죠. 이 서론인데 벌써 모르시면 곤란한데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나오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 볼까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아멘. 여기에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되어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뭐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쳐놨으니까 눈치 빠르시면 아시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무톱으로 켜갖고 죽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에게 계속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 왕에게 오늘 말 실수를 많이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에게 계속 직언을 하니까 화가 난 나머지 나무톱으로 썰어서 죽게 했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쇠톱으로 썰어도 그런데 나무톱으로 썰면 잘 안 썰립니다. 사람이 나무톱으로 썰어서 죽는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서 있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데 돌로 맞고 시험과 칼의 죽임을 당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이게 뭘까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거기에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양 다리 염소 다리 어떤지 아시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 밑을 사람을 입고 다리인데 믿고 위에다 놓고 그러면 위는 좀 펌퍼짐하니까 그걸 걸칩니다. 거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이 다리가 이렇게 가늘는데 사람 다리 들어가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강제로 입힙니다. 물이 밑으로 새질 않아요. 그 상태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가죽이 점자 물이 증발하면서 가죽이 쫄아들어요.
그래서 그 가죽에 의해서 쫄림을 받아서 죽어요. 이런 걸 이해해요. 여러분 상상도 안 해볼 일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10장부터 지난주에 봤던 20장까지 계속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하나님을 떠난 걸 이야기하고 있고 10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열방인가 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수르가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고 애굽이 한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열방을 향할 때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제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14장 보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예언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네.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재밌습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막대기가 뭐였죠? 위에 보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려요. 그래서 애굽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때린 나라는 어디예요? 아수르죠.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그 막대기가 부러져요. 이런 게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네. 이 막대기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됐다 그래서 블레셋 땅이요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마다 불뱀이 되라. 너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15장 1절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키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이제 모압 나라에 대한 여러분 지도를 제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읽어봅시다. 17장 13절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지도를 보십시오. 자 먼저 아시리아입니다. 이 지도 좀 그림 여러분 지도에 거기 안 나타납니다. 이거 다 이거 그냥 유튜브에서 딱 치면 유튜브래. 인터넷에서 치면 다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제가 있는 거에서 그냥 다운받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유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위에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제국이 되어서 지금 땅 그 당시에 전체를 차지하고 이제 이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결국 이쪽을 지나가는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땅 모두를 이 점선 안에 있는 걸 다 차지하죠. 아시리아 제국 가장 정성기 때입니다. 결국 남쪽 애국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이 되어지죠. 나라를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다 다스리는 이 일과 관련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여 죽었습니다. 그때의 남유다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을 의지하는 길이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수르에게 밉보여서 나중에 또 침공을 당하죠. 그러면 그 장면에서 두 번째 침공 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아까 병 들어서 살려달라고 했다 해 뒤로 간 거예요. 그 앞 장면에 보면 히스기야 연합군이 오는데 그 연합군은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들이 연합해서 오는 이 군대와 요 조그만 나라, 유다의 요 나라가 이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이건 정말 어떤 싸움이냐면 흔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프간과 미국의 싸움 이런 거 있죠. 동네 조그만 아이와 전문 싸움, 권투 선수와 싸움 이런 개념인 거죠. 여기에 보면 여기 아까
암몬이 나오죠. 암몬. 암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요 밑에 이집트, 애굽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이 수리아라는 아시리아 제국 전체를 결국은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에집트로 넘어가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동화 정가 사전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 녹색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차지했던 땅이고, 이 점선되어 있는 것은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가 차지해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딱 예루살렘을 유다 왕을 그점으로 해서 이 열광의 각축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집트 애굽의 큰 애굽 국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있었고, 이쪽에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라는 문명의 발생지가 일어나는 그 강을 중심으로 여기 항상 길목인 거죠. 여기 아라비아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가 항상 길목이에요. 그래서 늘 제국이 일어나면 항상 그 길을 지나서 점령을 다니기 때문에 그 점령 가장 기로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던 나라들을 지난주 주보에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블레셋은 어디 있어요? 이쪽 해변. 이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요 블레셋 해변길을 따라서 이쪽 이스라엘을 오면 7일 만에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올 수 있다는 길이 바로 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여기에 대한 거예요. 아까 아시리아가 애굽을 친 것에 대해서 네가 웃지 마라, 이 얘기가 지금 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암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구스, 여기 바로로스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아수르, 나중에 메대, 갈대아 사람까지 쭉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이 바로 어디서 했어요? 여기. 쬐끄만 나라, 이스라엘의, 그것도 남유다의 힘도 없는 왕족 밑에 있는 한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제 끝나서 끝난 다음에 언제 해방됐죠? 1945년에 해방됐죠. 그리고 6.25가 언제 났죠? 50년에 났죠. 그리고 2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53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예언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겠어요? 뭐라 그럴까요? 니네 나라 잘해. 니가 있는 남유다나 잘해. 이러지 않겠어요? 대국의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이, 그렇지. 라고 넘어갈 텐데, 완전히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이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60,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고. 요런 완전히 각국의 그 전쟁 통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선지자 한 명,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런 배경 모르고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대국에서 볼 때는 이런 예언의 편지가 대통령에게, 왕에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누가 보냈는데, 그러면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 걔가 누군데? 남유다는 어디 있어? 야, 휴지통에 버려라. 이 정도 될 만한 충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2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어렵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더 어렵습니다. 역사 얘기하면 졸기 시작하는데. 자, 세계를 왓치하는, 지켜보는, 파수꾼으로 보는
12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뉴 게이트, 사무엘 마운틴 게이트, 다마스커트 게이트, 베델 게이트, 라이온. 여러분 새로운 그 지도 나온 거 있죠? 라이온 게이트. 우리는 지금 어디 속해요? 라이온 게이트요. 그 다음에 골든 게이트, 베다니 게이트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 12개가 있냐? 아닙니다. 지금 12개가 아니고 처음 만들었을 때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 게이트에 그쪽 방향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5장 13절 18절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라는 것. 이런 관련된 말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4장 8절, 그 다음 시편 122편 6절, 이사야 66장 2절에 7절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보십시오. 요 밑에도 나옵니다. 여긴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신명기 32장 8절, 에스겔 48장 30절에 35절,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자, 오늘의 본문이 이거죠. 자, 그거 한번 찾아온 거 봅시다. 자,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아멘. 말씀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 민족들 나라를 그 나라의 국경을 땅을 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 인종을 나누실 때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누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였어. 특이하죠. 나라를 정하는데요. 그 나라를 너희들은 흑인이니까 이만큼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대로 그쪽 방향의 지파의 수요대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방향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에스겔서 48장 3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딴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아멘. 네. 자, 여러분 이게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죠? 다시 아까 봤던 지도 보시겠어요? 자, 지금 서쪽의 문 세 개가 뭐예요? 여기 보면 시몬,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아셀. 요쪽에 지파 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칠 때도 동서남북에 세부족씩 치잖아요. 예루살렘을 지을 때도 그렇게 문을 각 족속의 이름을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의 지파들이 문을 치는 것처럼 쳤어요. 근데 그 방향대로 열방의 땅을 나눠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만큼 경계를 정했다고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요쪽 게이트, 요쪽 문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민족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라이온 게이트. 우리는 사자문 이쪽에 있어요. 동쪽이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문이 12개냐?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문,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주변 성벽을 할 때 문을 12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문, 동쪽에 있는 문을 두었는데 그 동문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막아놨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글로 온다니까 못 들어오게 콘크리트로 벽을 붙여갖고 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쪽이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근데 우리가 지금 동쪽이잖아요, 여기에. 네. 어느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벤자민, 베냐민. 네.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요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요쪽 지파에 소송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개수만큼 민족의 열방이 경계가 만들어졌다고요. 여기까지 언더스탠드가 되십니까? 안 되면 그냥 좋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네. 아멘. 그 새로운 성이 내려와요. 그런데 문이 열두 개가 있는데 문에 뭐가 써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바로 위에. 에스겔 48장 31절 보면 어느 지파가 나와 있었는지 보이죠? 예,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 그 위에 똑같죠. 14절 그 성의 성감에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뭐가 있어요? 열두 사도들 제자들의 열두 이름이 있어요. 자, 이 사진 여러분 그 지도로 다시 보시겠어요? 게이트 우리 라이온 게이트 보면 므낫세에 있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유다,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토마스, 예, 뭐, 예, 하여튼, 영어는 또.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열두 제자의 이름이 구약의 열두 지파의 이름 그 밑에 기초석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예. 지금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이다. 수도를 줄지 않은 우리나라 뭐 청와대와 같이 아니면 경복궁 같이 성이다.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기점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경계와 이걸 기점으로 다시 열방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사인이 이 안에 계속 담아져 있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가 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 남유다의 그것도 선지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아직 현재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왕이 올 대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대로에 의해서 그 왕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대로를 통하여 애굽에서 아수르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경배하고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보면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애굽도 복을 주시고 아수르도 주세요. 지금 아수르에 해당되어진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뭐 이쪽으로 위쪽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앞에 22절에는 애굽에 대한, 지금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애굽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애굽을 치신대요. 물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보다 훨씬 후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을 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런데 애굽을 치는 건 뭐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겠지만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셔요. 그래서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구함을 들이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지금 이집트를 고쳐 저희 말씀 많이 드렸죠. 이집트 사람 지금 이사야 12장 22절 모르면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네. 이사야
19장 22절.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관련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치어갖고 못 깨어나고 못 일어나고 그 아래 신음하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잡고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집트 크리스찬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지금도 쓰레기더미 위에서 그 기도하고 그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 얼마 전 ISA에서 집단 목배임을 당한 이집트 곱티교 있었죠. 그분들이 다 여기 소속이에요. 제가 이집트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일 집사님 누나, 친누나도 이집트 선교사고요. 제 아는 후배, 저희 동창도 알렉산드리아 선교사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집트 이야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저는 뭐 이집트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2014년에 그 일을 주도했던 데이빗 데미안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데프 박사님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희한하게 저는 뭐 이집트 제가 뭔 이집트랑 뭐 저랑 그 집트인지 이집트인지 저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땐 이게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낸 거 아니야? 라고 싶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어떻게 삼느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여러분이 제사장 기도와 말씀 기도와 이 기도의 집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예언적으로 쭉 나와 있다고요. 저도 이게 깨닫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요? 이 그림 보면 그 가운데 부분에 빨간 줄로 가운데 이렇게 쳤잖아요. 네? 요게 지금 왕의 대로가 만들어진다는 그 지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라서 제가 크게 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나일강으로 중심으로 하는 여기가 캄팔라, 우간다 수도고요. 여기서 나일강의 발원지가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흘러서 이쪽 애굽의 델타 지역까지 나갑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진 국가인데 이 나일강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 영향을 받은 나라 그리고 그 교량에서 항상 중간에 있었던 사우디아라와 중심 그리고 거기에 핵심 예루살렘 이걸 딱 중심으로 딱 재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대로가 구성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대로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 있는 나라들과 이 나일강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예언해 있어요. 근데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집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의 오심의 대로를 준비하는 소위 말하는 하이웨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하는데 그 대로가 준비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야 되는 여러분 이제 반 이상 자는데요. 자, 제가 이걸 어디서 샀냐면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기도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자기 기도의 집에서 만든 달력이라 그러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딱 넘기는 순간 제가 이 첫 번째 그림, 아까 보였던 첫 번째 그림은 워낙 많이 봤던 거고 게이트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아 이게 여기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그렇구나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림으로 보여준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린 거예요. 스캔 뜨니까 이게 잘 안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왕의 대로가 구성되어지는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라, 여러분 이 지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나라가 지금 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만 빼놓고 다 이슬람 국가야. 이슬람 국가야. 그 얘기는 뭘까요? 정말 사탄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너무 잘 알아요. 와,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왕의 대로가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과 남,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나요? 뭐, 요런 나라들과 대로가 돼서 이쪽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흑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쪽 가서 경배하고 이 시리아나 이쪽 있는 사람이 또 이집트에 와서 경배하며 이런 게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왜 여기에 많아요? 네. 여러분 모르셨죠? 이슬람 국가 동남아시아 어디 있나요? 네. 한국 근처에 있나요? 왜 이슬람 국가 여기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모여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메시아가 못 들어가게 그 주변에 진을 치고 막는 것도 있지만 이 대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도 듣도 처음 듣는 얘기신데 사탄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야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게 하자. 그리고 거기다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을 치자. 이 달력 만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깨달은 사람이 이스라엘 기도의 집 파메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지난번에 컨버케이션, 열방 컨버케이션 주도했던 그분이죠. 그분이 기도의 집을 예루살렘에서 30년 전에 시작했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기도의 집을 그 대로에 있는 30개 나라입니다. 그걸 매일같이 하루에 한 나라씩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갖고 기도하자라고 책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19장의 하이웨이 책 한 권이 나와서 그 나라들이 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로 제가 한 권을 쭉 봤는데 기도 제목 너무 간단해요. 쿠웨이트 오늘을 위한 기도 포인트. 쿠웨이트와 걸프만 연한 나라들이 이사야 19장 하이웨이 대로에 참여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똑같아요. 이란이 이사야 19장 하이웨이 대로에 참여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언했던 이 말씀들이 그냥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루어져서 국가적 유익이 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가 했지만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고 이것이 되어야 주의 오심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서 이 일을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텐데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 너무 독특한 건 이게 지금 옛날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슬람 성전입니다. 황금돔. 네.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다고 하는 여섯 번째 성지로 이야기하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쪽 요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요벽이요. 그러니까 이제 요쪽이 유대인 쿼터, 유대인 지역. 요쪽은 이슬람 지역이고요. 요 뒤쪽은 아랍 지역.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인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요 뒤에는 요게 이제 히브리 대학이고요. 요쪽으로 넘어가면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보시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여기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고개를 들어본 즉 모리아산이 보이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개를 들어본 바로 그 지역. 그게 남쪽 전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였다. 요 산을 이야기합니다. 요 산이요. 여기가 타작마당이고 모리아산이고 여기에서 이삭을 바쳤다라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여기가 왜 이렇게 여기 황금동이 어디가나 보이는 거 뭐냐면 이게요 무대로 보면 여기가 언덕으로 이쪽도 골짜기 이쪽도 골짜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무대로 보면 이렇게 T자 무대 있죠. T자 무대. 근데 이건 T자 무대가 아니라 이렇게 W자 무대처럼 이 끝자락도 이렇게 언덕이고 여기도 이렇게 무대예요. 요 T자 가운데 중심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골짜기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옆에서가 이게 완전히 무대 만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흰놈의 골짜기고 무덤이 많은 곳이고 감람산 어디일까요? 바로 이쪽이에요. 요 옆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감람산.
여기서 이것도 제가 카메라를 찍었는데 카메라를 약간 돌려서 이렇게 감람상자로 보면 여기 앞에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땀 흘려 핏방울 흘려 기도했던 그곳 그곳이 바로 요 밑에 예배당 어디 있어? 있고 하여튼 그 언덕 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교회가 여섯 군데나 있어요. 네. 교단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라고 서로 주장해요. 왜 이렇게 안 맞냐. 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박해가 시작되죠. 로마 박해가. 그리고 300년 동안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쪽에 있는 모든 성지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성지 자체가 없죠. 근데 콘스탄틴은 믿음이 없는데 콘스탄틴 어머니, 엄마가 믿음이 아주 독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콘스탄틴이 이쪽을 다 점령했을 때 그 밀사를 보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성지를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전, 베들레헴 그 탄생 기념교회, 그다음에 승천 기념교회 몇 군데를 이 콘스탄틴 어머니가 져요. 제일 화려하게 진 건데 이 탑이에요, 이 탑. 근데 여기 말고도 여기 있는 교회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이거 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지역에 교회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아까 요쪽에 황금돔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게 뭐죠? 감람산인데 승천하는. 그런데 그 아까 얘기했죠. 요쪽 기둥이. 아까 W체처럼 된 거. 여기 위에 승천산 있는 거. 요건 반대쪽에 찍는데 요쪽에. 요 옆에서 찍은 사진이 요거예요. 감이 오실려나 모르겠는데. 예. 요거 승천산을 기점으로 요쪽으로 한창 차 타고 가서 여기서 찍은 사진. 이걸 왜 찍었냐? 여기에 또 하나의 기도의 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기도의 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목사님이 만든 기도의 집이요. 이분이 아예 이 3층 건물인데 옥상으로 이렇게 요게 계단이에요. 요 계단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쭉 올라와서 여기 동그랗게 돼 있고요. 요 밖에는 그냥 옥상이에요. 그래서 요 딱 지도를 여기다 축약해 놨어요. 여기 보면 요 동그랗게 됐는데 이게 각이 12개예요. 뭘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의 12문.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에는 문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기마다 다 문이 있어요. 문을 한 개만 내도 될 텐데 이쪽은 문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면 그쪽 다음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집 하나에서 세계 열방을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저희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있죠. 예. 그리고 한 형제가 와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는 이거 보이십니까? 아까 열두 문이 있었던 월드 와이드 워치라는 그 지도 있죠? 그게 크게 해서 나와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출력해서 지금 2층 중고등부실 옆에 딱 붙여놨어요. 크게 해갖고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한 문이잖아요? 그 문으로 나가면 어떤 30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 나라에 대한 정보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위에 보면 소말리아 지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나라의 주 정부는 어떤 것이고 뭐 수도는 어디고 대충 인구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대 12시간으로 딱 2시간씩 나눠놨는데 그 시간대가 되면 그쪽을 향해서 와서 고기를 향해서 기도해요. 네. 누가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건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12개 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시간을 나눠가지고 그 시간대는 그쪽 자기 나라, 그쪽 문과 그쪽 나라를 향해서 기도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예언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행동이라는 거 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뭘 다스려요? 거기서부터 오라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거기서 다시 재림하시고 거기서 통짜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에다 놓고요.
거기에 뭐가 회복돼요? 기도의 집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요. 그러면 기도의 집에서는 뭐 하나요? 주님의 대로가 형성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대로를 넘어가서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아까 문 밖으로 나가면 여기 뉴게이트, 여기는 요한이고 이건 누구냐? 파트모스. 납달리 그 지파고요. 글로 가면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 12개의 문마다 상징하는 그림을 해갖고요. 그 옥상 위에 이렇게 12개를 쭉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필 받으면 밖으로 나가, 문으로 나가. 한 바퀴 돌면 열방을 다 돌았어요. 지방 한 바퀴 돌. 그리고 그 위를, 도움을, 위를 지붕에 동그란 12각으로 되어 있는 그 옥상을 위에를 유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좀 농담 삼아 얘기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 볼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타메스 목사님의 기도의 집을 이걸 또 어마어마하게 뭐 스토리가 많은데 이 지도가 아까 여러분 또 나눠드린 그겁니다. 아까 그 옆에서 소개해줬던 형제가 예레미야 최라는 형제인데 중국 동포예요.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냐 했더니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야 영어 잘하네 했더니 자기 중국어가 모국어래요. 뭐야 이거 했더니 자기 중국 동포인데 영어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서 그 하와이 열방 코나에서 미국인들만 받는 DTS 예수 전도하는 DTS 훈련을 받고 거기서 영어가 트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이 기도의 집에서 2년인가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가 딱 갔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막 찾았는데 봤더니 자고 있어요. 약간 화가 나려고 했는데 어저께 나이워치 해갖고 밤을 새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자는 시간인데 일어나야 될 시간을 놓쳤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대충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왔는데 지난번 컨버케이션 할 때 이 형제가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물리니 목사님 통역했고 릴리 목사님 통역했고 조물리니 목사님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간다 갈 때 이 형제가 가서 하루 종일 주구장창 통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다시 또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이 모든 그림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물어봤더니 축축축축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딱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 집 뭘 회복하기 원하는지 물론 열방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이집트 출신의 닥터 아데프가 와서 저에게 와서 설교했을 때 말씀 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 제단 불의 입술로 내 입술을 지져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정결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그는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이 부정하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중보자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 일을 한다고 했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정한 입술을 바꿔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바꿔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딱 맞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부정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이방인의 기도의 입술을 바꿔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격해서 내 입에 말씀을 넣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잘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준 것과
조금 비슷한 지도에도 잘 안 나오고 버스도 잘 안 다니는 이 시골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 보내주시고 누구 보내주시고 누구 보내주시고 보내갖고 이 큰 그림을 딱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아, 안 놀라시죠? 그러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 오게 하실 대로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대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기도하던 예루살렘 기도의 집을 일으키는 그분을 통해서 이런 계시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쭉쭉쭉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 잘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딱 그게 저에게 숙제였거든요. 저는 제자훈련에 워낙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어떻게? 모든 민족 다니기도 힘들고 모든 민족 알기도 힘들고 언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그랬는데 예루살렘 기도의 집 가보면서 이게 확 풀렸어. 옥상 한 바퀴 돌면 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요 시간에 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요 시간에 요 나라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그곳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딱 회복되니까 그 회복되어진 걸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 흘러가서 각 열방의 나라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이 그림이요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장막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서 막 뭐 하프엠보라고 찬양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실제적인 일과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저희가 5주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이에요. 제가 소름이 안 끼칠까요? 여러분 졸음이 끼칠지 모르지만 저는 소름이 끼치는 아 주님이 이러고 하라고 그러셨구나. 이거 하라고 그러셨구나. 모든 민족을 제자 어떻게 삼아요? 가갖고 그 나라 딱 띄고 말레이시아 일로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라이온 게이트는 열릴지어다. 골든 게이트는 열릴지어다. 너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도록 일어날지어다. 이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 이게 제자 삼는 아주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핵심적인 거 하나예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에 각 나라 그 30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지금 부흥의 역사는 이제 거의 다 돌아서요. 이슬람에서 부흥의 역사 일어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들이 꿈에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그 난민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그 요르단에는 그렇게 꿈에 주님을 만나서 전 인생을 주님께 바친 자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신학교가 생겨요. 이게 제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대로를 이룰 것이에요. 이 대로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워치한다라는 게 그 지난번 설명드렸죠. 파수한다라는 게 적이 쳐들어나 안 쳐들어나 바라본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나 지켜보고 있는 것도 파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기 있구나. 제가 마음에 담대함이 갑자기 생겼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주님 중국에 뭐 국정공정과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막아주 이게 아니고요. 중국 일로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로 와. 너는 너의 데스티니를 지킬지어다. 일본 일로 와. 깨어나. 일본은 깨어.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 일본 막 속상한데 저 일본 좀 아유 그래도 뭐 불쌍히 뭐 복음이 좀 증거되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랬다면 이젠 그게 아니고요. 일어나 주님께서 명하시는데 일어나 너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일본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이러면서요. 우리가 감히 외교관도 아닌데 명령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렇게 일어나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 시즌 자체가 바로 이 시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냥 맨정신으로 보면 너무 두렵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1%도 안 되죠. 근데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상황을 보면 싸워서 이겨갖고 뺏을 가능성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자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찬양하며 나가라 그랬다 그럴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어있어요. 이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정부를 움직여서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고요.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실제 여러분 열방을 제자 삼으십시오. 이 기도의 집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저 파일을 저 뒤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대륙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예배 끝나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은 내가 속해 있는 이 문 그리고 그 문으로 나갈 때 일어나는 경계로 들어와 있는 그 나라들을 내가 제자 삼으면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이 나라에 일어난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신문기사에 그 나라 얘기가 나오면 눈에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제자 삼았기 때문에요. 그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요. 시골 종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시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멋있는 무슨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허름하고 볼 것 없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다 망해가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자 그렇게 왕의 대로로 풀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사한 기도 5주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오늘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런 열방들을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풀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스리며 수요일날 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열어가세요. 제가 이제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좀 달라졌던 것이 하나는 전에는 하나님 북한 불쌍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를 불쌍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 대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가 확 가야 돼. 동쪽에서 도움의 바람이 불어서 확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이 방아쇠가 당겨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어요. 뭐가요? 북한이요. 지형적으로. 하나님 복음이 쏴져야 합니다. 복음이 지금 발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방아쇠가 당겨져야 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북한에 무슨 누가 불쌍해서 뭐 나라가 못 살아서 뭐 김정은 정권이 뭐 죄가 많아서 이런 거 다 찾아놓고요. 하나님 이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돼. 그럼 이게 깨달아지는 게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실지가 워치가 되는 거예요. 파수가 되고 바라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주님의 그 모습인 거죠. 저도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이런 얘기를 어떤 누구한테 설명한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라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처럼 끄덕여줘서 조는 건지 끄덕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오심을 보고 예비하고 가능성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시오. 내가 이 열방을 제자 삼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가르쳐 분부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명들을 더 온전히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